박정훈 수사단장의 조사 내역에 대해서 제가 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아마 여기 박정훈 수사단장이 조사 기간이 며칠이 됐는지, 며칠간 조사했는지 정확히 아시는 분 계십니까? 아마 민주당 의원들께서도 며칠 조사했는지 정확히 따져보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박정훈 수사단장 조사는 무조건 옳고 국방부 장관은 무조건 외압이라는 프레임에 갇혀서 이 사안을 봤기 때문입니다. 혹시 며칠간 조사했는지 정확히 아십니까? 날짜를 보면 조사가 과연 그러면 국민 입장에서 박정훈 단장의 조사가 충분했는지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고가 발생한 후 다음 날 해병대 광역수사대에서 초동조사를 2일간 했습니다. 그리고 중간수사 결과 발표를 했죠. 광역수사대 몇 명인지 아십니까? 광역수사대 조사관들이 전부 합쳐서 행정요원까지 다 합쳐서 불과 12명에 불과합니다. 지금 경찰에서도 이 부분을 수사를 하고 있죠. 근데 거의 1년 가까이 수사됐다고 하지만 경찰이 일부러 수사 끊은 게 아닙니다. 엄청나게 많은 걸 따져보고 과실이 혹시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사람별로 과실 유무를 다 따져봐야 되기 때문에 안전수사 전문가들 수십 명이 투입돼서 거의 1년째 수사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 아직 결론에 임박했을 뿐 결론이 안 나고 있습니다. 근데 군에서는 평소에 이런 사건이 잘 발생하지도 않는데 광역수사대에서 단 2일간만 10여 명이 조사한 다음에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7월 28일 사건 발생 후에 한 일주일여 지난 때 해병대 수사단이 조사 결과를 해병대 사령관에게 보고를 했고 유가족에게도 설명했습니다. 아까 앞에 토론에서 나왔지만 거의 일주일 만에 수사 결론을 낸 것입니다. 유가족에게 설명했다는 것은 결국 유가족에게 수사 결과를 설명했다는 것은 군의 최종적인 판단을 말하는 것이고 유가족에게 설명한 이상 이거를 따로 뒤집어서 없거나 수사 결과를 번복하기도 굉장히 곤란한 처지에 있습니다. 저는 솔직히 왜 이렇게까지 급하게 적은 인력으로 빨리 결론을 내려고 했는지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네. 철저히 조사했다고 지금 민주당 의원들께서 말씀하시는데 만약에 민주당 의원들께서 혹은 예를 들어 대장동 비리 같은 경우에 일주일이나 열흘 만에 민주당 인사들 10명씩 입건해서 조사받으러 나오라고 하면 민주당 의원들께서 수긍하실 수 있겠습니까? 입건이라고 하는 거는요. 입건이라고 하는 것은 피의자로 입건한다는 것입니다. 피의자로 입건한다는 것은 굉장한 불이익에 해당합니다. 아, 그렇지 않습니다. 단순히 이첩하는 것이 아니라 피의자로 입건한 것입니다. 제가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제가 말에 이치에 닿지 않으면 왜 민주당 의원들께서 이렇게 고함을 치십니까? 여기 군을 다녀온 많은 국민분들이 계십니다. 군 수사기관이나 군의 행정체계에서 불편하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생각해 보신 적 없습니까? 분명히 경험의 차이는 있겠지만 불편하고 또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군은 폐쇄적인 조직이기 때문에 거기서 제대로 항변하기도 어렵고 혹시 군의 부적응자가 될까 봐 또 군에서 혹시 상급자에게 찍힐까 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 수사 체계도 적법 절차나 촘촘한 매뉴얼에 따라서 자의적으로 적용되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현재 민주당은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박정훈 수사단장은 아주 수사를 잘했다. 그렇게 전제하는 것이죠. 수사를 너무너무 잘했는데 그것을 국방부 장관이 혹은 대통령실이 개입해서 사단장을 봐주기 위해서 그 수사를 막았다. 그래서 수사 외압이라는 프레임을 씌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앞단에 과연 외압이 있었는지 여부를 따져보기 전에 왜 국방부 장관이 박정훈 수사단장에게 잠깐 신중한 판단을 하라고 지시를 했었는지, 혹시 박정훈 수사단장이 정말로 수사 과정에서 우리 군 장병 입장에서 봤을 때 무리한 게 한 것은 없었는지, 그런 것들도 반드시 균형 있게 따져봐야 됩니다. 이번 토론에서 가장 중심을 두고 있는 부분은 박정훈 수사단장의 조치가 문제가 없었는지 군대에 자식을 보낸 부모 입장에서 제가 한번 따져보고자 합니다. 저는 박정훈 단장이 애국심의 발로로 수사를 열심히 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은 애국심의 발로겠죠. 그러나 애국심과 공명심의 차이는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만약에 애국심이 선의로 애국심을 발휘했지만 본인이 규정을 착각하거나 혹은 본인이 어떤 균형 감각을 잃어서 수사 절차에서 하지 말아야 될 걸 한다든지 수사 절차에서 오버해서 적법 절차를 어긴다고 하면 그 박정은 단장의 수사는 애국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죄송하지만, 국가 수사기관의 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국민 여러분들께 설명드려서 만약에 이체 닿지 않으면 국민 여러분들께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